안녕하세요. 필리핀 마약 문제에 대한 현 정권의 책임과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5월 필리핀 제조업 생산이 4월보다 증가했습니다. 16개월 연속 상승이라고 S&P 글로벌이 밝혔습니다. 5월 생산지수는 52.1로 4월의 51.4보다 높았습니다. 50이면 현상 유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생산 인구의 증가와 주문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강한 수요에 따라 신규 주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도 2022년 10월부터 아주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TO는 OFW들에게 플라스틱 카드 운전면허증 발급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카드는 5만 3천 장의 재고만 있습니다. 이를 OFW들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종이로 된 면허증이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향후 12개월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긍정에서 부정을 뺀 수치가 38을 나타냈는데 지난 12월에는 44였습니다. 26을 나타냈던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메트로 마닐라가 49에서 45로 감소했고 루소는 43에서 37로, 비사야스는 37에서 27로, 민다나오는 48에서 47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닐라의 산발록에서 한 여성이 에코백을 발로 차서 하수구로 밀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 사망한 신생아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런 행동을 본 사람들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니까 악취가 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성은 수차례나 이 에코백을 발로 차서 하수구에 밀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청소부가 이것을 바람가위에 신고했고 열어봤을 때 탯줄이 달린 신생아 사체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을 특정했는데 여성은 자기가 생모인지 아니면 누구의 부탁을 받은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마르코스 정부 하에서 마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 관련 책임자가 되는 것을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는 아폴로 퀴볼로이와의 인터뷰에서 선출된 현재의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로 자신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약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르코스 현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원의원 봉고와 로날드 바토 델라로사가 제안했던 두테르테 마약 책임자 임명 방안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경찰은 8월 25일에서 9월 10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FIBA 농구 월드컵과 관련한 안전조치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2015년 APEC 정상회담이나 2015년 교황 방문, 2017년 아센 정상회담 등에 적용했던 구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3 농구 월드컵은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동시 개최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신을 유괴하려던 남성을 피해서 중국인 여성이 2층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라구나의 산타로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 이 여성을 즉시 도왔습니다. 뛰어내렸을 때 개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인 두 명의 용의자들은 섭디비전 경비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빠라냐케 통합터미널에서 지난 5월 29일 납치되어 산타로사로 끌려왔습니다. 돈을 강탈당하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몸값으로 천만 페소를 친구나 친척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리엔탈 민도로 전기업 동조합이 일부 사용자들에게 100만 페소에 가까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검침원들이 메타기를 잘못 읽은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잘못 고지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팅해놓은 것을 검침원이 확인하지 않고 읽은 탓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낙파닥보 아고 낭 레스토랑. 낙파닥보 아고 낭 레스토랑. 저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반복해 볼까요? 낙파닥보 아고 낭 레스토랑. 낙파닥보 아고 낭 레스토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뉴스 유익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